어제 밤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어제만큼이나 덥겠는데요. 나흘째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경북 동해안에는 오늘 한낮 기온이 영덕과 포항 36도, 경주 37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보다 5도 이상이나 기온이 높겠습니다. 무더위 속 경주와 울진 지역을 중심으로는 소나기 소식도 있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26도에서 28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33도, 포항과 영덕 36도, 경주 37도까지 오르면서 울진은 어제보다 2도가량 떨어지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에서 3도가량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입니다. 아침 기온 25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울릉도 30도, 독도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또 당분간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